그제 어린이집 등에서 식기 세척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이런 제품들이 일반 세제처럼 사용될 수 있는지 알아봤더니 유통업체 대부분이 무허가였고 환경당국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국내 한 대형 식기 세척제 판매 영업소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세척제를 싣고 경북 전역의 집단 급식소와 일반 식당에 납품하느라 분주합니다. 19개 지사이고 한 30몇 개 영업소 따로 있어요. 거의 한 60여 개. 이곳 제품은 수산화칼륨이 5% 이상 든 유독물질로 양잿물로 불리는 수산화나트륨과 마찬가지로 판매하려면 환경당국의 허가와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도록 지난해부터 법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허가 의무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환경당국을 탓합니다. 법이 바뀌면 어떻게 고지를 해준다든가 알게끔 만들어줘야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런 고지가 없었습니다. 환경당국의 무관심으로 강화된 법규가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유독성 세제가 별다른 규제 없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방송에도 한번 나왔는데 그때도 이상 없이 넘어갔어. 이런 분위기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게 다들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으니 뭐저 또한 지금 뭐 특별히 돈을 들여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식기 세척제 시장은 연간 수천억 원대로 커지고 있는데도 환경당국은 제조 판매업체의 현황 파악은커녕 세척제의 유독물질이 사용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독물이 5% 이상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방금 인지를 한 거잖아요. 예. 몰랐던 사실이죠, 저희도 그 부분을. 저희가 그 업체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체에 해롭든 말든 세척력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업계의 비양심과 환경당국의 무관심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